오케이, 자, 1회 테스트부터 같이 볼게요. 자, 어때? 이제 좀 사술 형이 조금씩 적응됩니까? 어때? 그래도 여러분들 높이 사고 싶은 거. 중학교 때는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던졌는데, 이제 막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 아주 보기 좋아요.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도 너네 어려우면 던지지. 그지? 그러지 말고 수학도 한번 해봐.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제일 못했던 게 모를 수 있어. 그지? 모를 수 있거든. 어렵고. 근데 그냥 안 했다는 거. 내 인생인데 내가 없었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해주겠지. 선생님이 한 거지 니네가 한게 아니거든. 웃긴 게저 강의 지금 한 9년째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게저제 영어 실력이 올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지? 자, 오늘도 여김없이 1, 2, 3번은 다 일산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자, 하나씩 본다면. 자, A, one of the best examples. 꼭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거 진짜 1학년 그 일산 학교에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 분명 내가 주어가 원이라고 했잖아.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단수죠. 예, 지금 이렇게 장난치는 거 봐요. 그지? A는 너무 쉽지? 그러니까 A는 뭐가 틀린 거예요? R을 is로 바꾸셔야겠죠? 이제. 근데 진짜 쉽잖아. 근데 진짜 많이 나와. 내신에서. B. 자, the only carving. 자, carve가, 송우야, carve 뜻 뭐예요? 이래서 단어 외우고 이래서 복습하는 거 알겠지? carve. 조각하다. 새기다야, 새기다. 이렇게 깎듯이 이렇게 새기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carve를 carving이라고 하면 새기고 있는 이란 뜻이 되지. 그러면 carving이 누구 꾸며주는 거야? rings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rings of standing stones. 서 있는 거석들이 새기고 댕긴다는 뜻이 되는 거지. 엄청 무서운 뜻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의인화하지 않는 이상 이건 절대 답이 될수 없죠. 그러니까 B는 carving을 carved라고 바꾸면 되고요. 이 역시 일산 소재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현이랑 승우 서술형 하면 덜컥 겁나죠?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아니야, 얘들아. 서술형도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 분명히 내. 그러니까 쫄지 마. 절대 쫄면 안 돼. 이런 건 점수 먹어야 돼. 자, C. The erection of the multiple rings of megalithic stones took so long and so many successively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형용사는 누구 친구? 명사, 부사는 누구 친구? 동사. 자, 형용사에 ly 붙이면 품사 뭐 돼요?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품사 뭐 돼? 부사가 돼. 그럼 동사 친구여야 되는데. successive가, 그럼 자, 명예 회복의 기회를 줄게. successive 또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니네가 머릿속에 수업을 들었을 때, 진짜 니네 뇌가 딱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명히 저거 성공적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건 기억날 거야. 그치? 태연아, 뭐야, successive? 연속적이냐. 알겠지? 대대손손이란 뜻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양반 지금 successive가 연속적인이니까 연속적인 세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generations는 명사거든요. 명사 친구는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C, successively를 successive로 원래대로 바꾸셔야겠죠. 그치? 자, C도 마찬가지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고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 서술형이라고 다 던지면 안 된다. 서술형에서 맞출 수 있는 건 반드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1번 어법 고치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3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2번. A의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알맞게 영작하세요. These로 시작하고 수동태를 사용하시며, 보기의 단어를 사용하고 필요할 땐 변형을 하고 12단어로 영작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를 볼까요? 이들 혁신가들은 건설 작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정착해야만 했다. 자, 이들 혁신가들은, 그러니까 these로 시작했지.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혁신가들이니까 이노베이터스 복수니까 S 붙여주고요. 이노베이터스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These innovators
뭐뭐 해야만 했다. 수동태를 사용하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구문을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거, 즉 be plus PP를 써야 된다는 건데, 해야만 했대. 해야만 한다야? 해야만 했다지. 그러니까 해야만 했다니까. 정말 force가 뜻이 뭐라 그랬어? 너네 그 지금 중학교 과학에 그 물리 하지 않아? F라고 해갖고 힘 구하는 거? 물리력? 안 해요? 난 중2 때, 우리 세대 땐 중2 땐가 배웠는데, 그 F 힘 구할 때 쓰는 거죠, 물리에서. 이게 force 얘들아, 가하는 힘. 그러면 동사 쓰면 뭐겠어? 힘을 가하다지. 내가 갑자기 승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맨날 시끄러워, 빨리 가서 단어 하고 와, 막 이렇게 붙들고 하면 강제로 하는 거지. 자, force는 강요하다, 강압하다야. 그러면 해야만 했다라고 하면 강압을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쓰면 되겠네. 아, force를 수동태로 쓰라는 거였구나 라고 하면 돼. 그러면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해야만 했다니까. 승우야, 뭐 써야 돼? R 써야 돼? were 써야 돼? 당연히 were 써야겠죠. were forced 투부정사를 쓰면 되죠. 자, 정착해야만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치, 정착해야만 했다. 그러면 forced to, 여기는 settle를 쓰면 되겠네. were forced to settle. 자, 건설 작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건설 작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니까 투부정사 쓰면 되겠네. 완료하다, complete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는 쉽고. To complete the works of constru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개 되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끝. 됐지? 작업들이라고 써있길래 그래서 works라고 했고요. 이건 뭐 근데 work라고 해도 뭐 크게는 상관없을 겁니다, 맥락상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작점도 잡아줬고, 형태, 왜냐면 이거 수동태로 써라, 이런 거 되게 친절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너네가 조금 어려운 거. 근데 이 문제, 근데 어려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s로 변환하는 거, 그리고 were를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to를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s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전치사 of 쓰는 거, 요런 게 어려웠을 거야.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영어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절대 쉬지 말고 계속 부단하게 기초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돼야 돼. 왜냐면 너네가 내신 때 스물 몇 지문을 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외우고 공부하고 있다? 불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는, 다현이는 스스로 중학교 문법,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의 기본기가 조금 갖춰졌다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 승우는, 너 불안하지? 너는 걱정되지? 가끔 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이게 질문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넌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조금씩 보완해 줄게. 근데 내가 왜 그랬냐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너네 내가 왜 그러냐면, 일단 너네한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내가 너네한테 지금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다 어디서 오냐면 내 중3 때야. 내 중3 때, 내 고1 때, 특히 내 중3, 내 고3.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을 고3 때못 갔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못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가 왜 공부를 못 했을까에다가 집중을 딱 잡은 거야. 첫째, 중학생인데 너무 중학교만 생각한 거. 그러니까 너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어른 되고 싶어서잖아. 멋진 어른. 그러면은 당장 내가 그렇다고 고등학교 걸막 본격적으로 가르치진 않겠지만, 고등학교 때 니네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는 걸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그래야 네 명확한 한계가 보이잖아. 아, 내가 진짜 이거에선 진짜 한없이 잣밥이구나.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너네 그런 거 여실히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도 예전에는 아씨 이딴 걸왜 하는 거야, 어차피 까먹는데 했는데, 고등학교 거 보니까 알겠지, 단어 왜 외우라고 했는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고등학교 거 먼저 친 거야. 니네 어려운 거 알고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순서를 정한 거야.
원래 순서가 맞다면 중3이니까 중3 걸 먼저 다지고 고1 걸한게 맞잖아. 난 그걸 거꾸로 한 거야. 고1 걸 해야 니네가 중3 걸 열심히 할것 같아서. 그럴싸하죠. 너네 둘다 성장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분 어머니랑 이제 통화도 좀 했거든요. 니네 진짜 칭찬만 했어. 너네 진짜 다 칭찬만 했어. 아니 근데 뭐 사실인 걸 어떡해.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이번 주딱 1주 했는데 너네 그 숙제 다 하고 가는 거 솔직히 말해봐. 개운하지 않아? 안 개운해? 개운하지. 그래서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야. 얘들아 집에 가면 그냥 놀아. 대신 할거다 하고 집에 가. 그래서 너네는 지금 내가 당장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어머니께도 내가 일단 미리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조금씩 쌤이 빌드업을 해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집은 가서 놀아. 대신 공부는 밖에서 하고 들어가. 그래서 너네 공부 공간을 좀 분리해줄 거야. 그래서 편하시면 스카 같은 걸 이제 슬슬 적응해도 되고요. 왜냐면 어차피 내년부터 니네 스카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스카를 미리 끊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여기 자습실 있으니까 니네가 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공부 시켜주고 보내줄게. 돈 이런 거안 받고 그냥 너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니네가 원한다면. 그래서 지금 일단 1단계로 숙제를 학원에서 하고 가는 거야. 그지? 근데 괜찮죠? 이거 몸에 배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해 줄게. 알겠죠? 자, 3번 볼게. B의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배열을 하고 변형하되 추가하지는 말래. 개꿀 그냥 이것만 쓰라는 거네. 그치? 니네 이거 영작 해봐서 알겠지만 3번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는 그냥 배열만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 자, B. 이것은 결국 그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 예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영어랑 한글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구축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것은 이 주어고, 예이다는 뭐뭐이다랑 예라는 부어 넣어서 구축을 하면 되겠네. 그거 어딨냐라고 봤더니 이것 여기 있고, 예이다 is an early example. 사회 초기 예이다. 여기까지. 일단 먼저 구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변형하라고 했으니까 예이었다가 아니라 예이다니까 이거는 담백하게 is로 시작하면 되고요. This is an early example. 그 내가 지난번에 이 문장 해설할 때 얘기했잖아. of가 뭐할때 쓰는 거라고? 동격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야. 근데 of가 문제는 뭐야?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돼. 그러면 뭐의 예이다? 그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의 예이다. 그럼 사회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a society 있죠? 그리고 쓴건다 지워주시고요. 자, 건설하는이라는 애가 누구 꾸며주고 있어? 사회 꾸며주고 있네? 아, 그럼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둘 중에 하나지. 분사를 쓰던가, 관계사를 쓰던가. 근데 관계사 있어요, 없어요? 다행히 없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분사로 쓰면 되는데 건설하다 어디 있어요? 컨스트럭트 여기 있지. 자, 이걸 이제 뭘로 바꿔야 돼? 컨스트럭팅으로 바꿔서 앞에 있는 소사이티 수식하는 걸로 이렇게 구축하면 되겠지. 그래서 컨스트럭팅 무언가를 건설하는 something 여기 있다. 무언가 여기 있다. 무언가를 건설한대. 근데 that 있네. 얘는 관계대명사라는 거고.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무언가래. 그러면은 이 무언가는 재구성을 한대. 뭐를? 사회 자체를.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재구성한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네. 아, 결국이니까 결국을 먼저 써줘야겠네. Something that, 그리고 3인칭 단수니까 ends up이라고 해야겠지? 잠깐만. 이거 맞는 것 같아. ends up. 잠깐만. end up이 먼저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아, 맞구나. 자, 그리고 결국 뭐뭐로 끝나다. end up 한 다음에 내가 무조건 뭐 쓴다 그랬어. 기억나? 이것 때문에 낸 거야, 이거.
end up, ing, 동명사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 혹시? 기억 안 나죠? 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은 괜찮아. 왜? 우리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내년에 승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숙제할 때, 복습할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거 봐, 대놓고 물어보잖아. end up 나면 뒤에 동명사 쓰는 거. 이거 변환하라고 한 거야. 그지? 그래서 ends up radically remaking으로 바꿔야 돼. 5분 아까 썼고. The society itself. 그러면은 다 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문제는요, 실제로 일산 학교들에서 기출 문제예요. 이거 많이 냈어. 알겠지? 이거 연습해봐야 돼. 어설퍼도 돼, 틀려도 돼. 근데 해봐야 돼. 승우야, 알겠지? 너 지금 뭔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괜찮아. 일단은 해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아까 기왕 잔소리인 거 마무리를 좀 해줄게. 너네 걱정도 좀 덜어줘야지, 그지? 얘다 공부하는 방법 그게 두 개야. 첫째 뭐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하는 거야. 그 일단은 제일 좋은 게 그냥 무대뽀로 일단은 암기를 해놓는 거지.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박아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나가는 방법.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시작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될 때까지 시간 두고 계속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하나씩 완성하면서. 자, 얘다 공부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두 개야. 그러니까 이두 개를 활용해야 돼.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 너네 벌써 중3 됐어. 고등학교는 더 빨리 가거든.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 3년이랑 달라. 사실상 2년 반이거든. 왜냐면 뒤에는 안 하니까.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년 반 안에 쇼부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 2년 반이 생각보다 짧거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너네가 원하는 성적에 도달하려면 이두 개를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승우야, 너 솔직히 지금 하나도 못 말하는지 모를 거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 형태라도 그려서 일단 머릿속에 형상은 냅둬야 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너한테 설명해 줬을 때, 아, 그때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발전해야 돼. 여기서 제일 최악이 뭐냐면, 모르겠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7살이면 괜찮거든? 근데 애석하게 17살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거야. 성공, 이해됐어? 일단은 할수 있잖아. 왜냐면 난널 믿거든. 네가 내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알겠지? 꼭 해야 돼. 자, 질문 있어요? 이외에 없나요? 자, 그럼 우리 드디어 이 시즌 1 책의 마지막 질문인 5번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5번 질문 지금 한 번도 안 읽어봤지? 5번 질문은 잠깐 읽을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쓱 읽으면서 한글도 읽어도 되고요. 한번 쫙 흐름을 좀 훑어보세요. 시작.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하나씩 문장 하나하나씩 보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there's a reason. 이유가 있대. The title Monday Morning Quarterback exists. 자,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Monday, 월요일 아침 쿼터백이라는 제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대.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자, 너네가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은 모의고사를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수능 영어는 딱 하나야. 수능 영어의 출제 취지는 딱 하나입니다. 영어가 전 세계 만국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을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영어를, 그러니까 너네 그 평가하는 취지가 뭐냐면, 내가 영어로 씨부려 볼 테니까 너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국어는 너 한국말 할줄 알아? 그러니까 영어를 쉽게 하면 너 영어 할줄 알아? 이거야. 근데 국어는 뭐냐면 너 한국말 할줄 알아? 이거 아니야. 한국말을 토대로 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우리 볼까? 논리력이 얼마나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영어는 딱뭔말 하는지만 찾으면 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어보단 쉬워. 내말 이해됐죠? 자, 근데 시작을 요딴 식으로 했어. 뭔말 하는지 모르겠지? 자,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 거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갖는 함축적 의미는 그 뒤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월요일에 쿼터백이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써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배경 지식이야. 근데 이런 배경 지식 영어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진 않아. 배경 지식이 없다 해서 너네를 틀리게 하진 않아. 근데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 뒤늦게 조언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비판하려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야? 좀 빨리 풀리겠지. 그지? 자, 근데 이런 거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찝어주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수능도 같이 훈련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Just read the comment. 그죠? comment는 우리 코멘트라고 콩글리쉬 많이 얘기하죠. 말들, 논평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댓글이겠지. 왜? SNS로 돼 있으니까. SNS에 쓰여 있는 댓글들을 그저 읽어봐. From fans, 팬들로부터 쓰여진 댓글이래.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가 아까 일일 테스트에서 봤던 그 컨스트럭팅이랑 비슷한 느낌이지. 현재 분사가 뭐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fans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discussing the weekend's games, 주말에 있는 게임, 경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팬들로부터의 댓글들을 한번 쭉 읽어봐. 자, just read라고 해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 그럼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명령문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자, 그렇게 명령문으로 하고 콤마로 끊은 다음에 end를 썼네. 자, 그럼 이러면 뜻 뭐게? end. 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쭉 쓰죠. 명령문을 쭉 쓰고 콤마 한 다음에 end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콤마하고 우어를 쓰는 경우 뜻이 달라지죠. end 뜻 뭐예요? 중2 때 하는데 기억 나안 나? 기억 안 나? 그러면이란 뜻이야. 우어는 그렇지 않으면. end를 그리고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end는 그리고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란 뜻도 있어요, 얘들아. 앞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도 쓰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e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while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럼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빠르게 알아차릴 거야. 보게 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They could play, coach and manage sport teams more successfully than those on the field. 경기장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고 코치하고 경기를 할수 있다고 믿는지를 보게 될 거야. 라는 뜻이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의, 주, 동의네? 우리 열심히 했던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법 포인트, 이번 영작 포인트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문도 고1 때 심심찮게 내신에 많이 나오죠. 자, 어쨌든 이번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인터넷 댓글에 보면 특히 우리나라 축구할 때 이번 아시안컵 때 제일 욕 많이 먹은 선수가 조규성 선수였죠. 조규성 선수 계속 골못 넣을 때마다 아마 승우는 분명히 이랬을 거야. 아유 저 등신 새끼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너 해한 적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 있어 없어? 내가 봤을 때 조규성은 모든 대한민국 남자한테 그욕다한 번씩 줬어. 내가 봤을 때 규성 씨는 오래 살 거야. 욕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죠? 자, 이거 그 얘기한 거야. 내가 해도 손흥민 쟤보다 잘, 이번에 손흥민 그골 놓쳤다며.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1대1 찬스를, 엄청 빅찬스를 놓쳐서 뭐 졌다면서. 그래서 손흥민 딱골 놓쳤을 때, 와, 저 병신, 저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쟤도 이제 슬슬 퇴물이 돼가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실제로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선수, 거기 경영진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났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걸 너넨 빠르게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을 거야. 당장 네이버 가서 댓글만 보더라도, 지금 방금도 승우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승우가 멋쩍게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했다는 거거든. 자, 그지? 그러니까 다 해. 아, 나도 했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자, 또 보면. This goes for the Bournemouth as well. 근데 이게, 여긴 경기장이었잖아.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 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게 뭐한테도 해당되냐면, 보드룸. 보드룸은 그 경영진들의 회의하고 업무 보는 그런 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사진, 경영진한테 얘기하려고 쓴 글인 거지. Students and professionals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s. 디그리가 뜻이 뭘까? 디그리가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온도. 좋습니다. 정도. 정답입니다. 자, 디그리가 뜻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너네 온도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온도계 여기 가르치면 6도지. 그래서 6 degree Celsius라고 얘기하죠. degree라고 해요, degree.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도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정도가 뭐냐면 엄밀하게 하나씩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서의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도 돼? 그래서 일단 핵심 뜻은 정도, 수준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에다가 쓰면 뭐가 될까요? 학부생, undergraduate, 대학원생, graduate, doctoral degrees, 박사.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그래서 학위란 뜻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학위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도란 뜻도 있고, 온도 할때그 도. 알겠지? 뭐한요 정도만 볼게요. So with years of training. 자, with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면요. 전치사 with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뭐뭐가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하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의 훈련과 전문 학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degree는 학위예요, 학위. 전문적인 학위를 가진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In sport business, 스포츠 경영에서 학위를 갖고 수년간 훈련을 한 학생과 전문가들은 may also find, 또한 알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동사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ind도 정리해 드릴게요. find는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 경우와, 그리고 저렇게 목적어만 달랑 오는 게 아니라 보어도 같이 끌고 오는 경우인데, 이럴 땐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옛날에 내가 정규반에서 너네 설명한 적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find 뜻이 뭐죠? 정말 find 뜻 뭐야? 뭔가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면 안될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지? 자, 알게 되다야. 원래 뜻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분필이 여기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담백하게 가면 돼.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얘는 뭐뭐를 발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부어 끌고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 부어의 유무가 여기서 핵심이겠죠. 부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목적어가 OC라고 알게 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제기대명사 목적어랑 주어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다 주어랑 목적어는 결코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 있어. 승우는 승우를 자신을 사랑하겠죠. 사랑하지, 너 자신을. 자, 그러면 승우가 승우를 사랑하네? 주어랑 목적어 같을 수 있지. 그때 쓴 게 제기대명사. 뒤에다 셀프 붙이면 돼. 그럼 제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러면은 얘네가 뭐를 알게 됐다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가 being given advice, 조언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대. On how to. 오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짧게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단어 설명하듯이. 이거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야. 선생님, 대하여는 about 아니에요? 예, 네, about 아니고요. 여기서 on을 써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How to do their jobs. 그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 알게 될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아니,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일반인들한테 조언을 듣고 있대. 그래서, 그럼 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수동태 쓰는 거, 왜 수동태 쓰는지 알겠지? 얘네가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지금 수동태 쓰인 거잖아.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저기 전문가들한테 계속 뭐라고 내가 너보단 잘하겠다 이렇게 욕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네가 그 지금 조언을 받는다라고 해야 어감상 맞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4번은 좀 힘줘서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문법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출제될 여지도 있죠. find도 있고 저기 수동태가 쓰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from friends, families, or even total strangers. 여긴 total은 완전한,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 또 듣기도 한다라는 거죠. Without any, 자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expertise가 아니라 expertise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expertise는요,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이란 뜻입니다. 자, 전문 지식 하나 없는 완전히 낯선 사람한테도 이런 조언을 듣고 앉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어순대로 해볼까요? 자, 학생과 전문가들이 가져요. 수년의 훈련과 전문 학위를 스포츠 경영에서요. 근데 이들은 어쩌면 또한 알게 될지도 모르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조언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그들의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 친구들, 가족들, 아니면 심지어 완전히 아무 지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됐지? 왜냐면 잘 봐. give가 타동사지. 그지? 근데 뒤에 목적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말 이해됐지? 그러니까 수동이겠지. 자, 6번. However, 근데 자,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흐름이 뒤집혔어.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앞엔 중요하지 않지. 이제 뒤에가 중요한 거야. Many of them face criticism. 자, criticism은 무슨 뜻이에요? 비판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직면해요. From fans and community members. 많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팬들로부터요. 자, 그럼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에서 나온 게 스포츠 경영 관련 전문가들이랑 팬, 일반 팬들이었잖아. 그럼 이 댐은 누굴까? 이거 지칭이 누굴까요? 지칭은 일반적인 팬이에요? 아니면은 스포츠 전문가예요? 경영, 스포츠 전문, 경영 전문가. 누구야? 왜? 비난이 직면한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팬들도 비난에 직면할 수 있잖아. 왜? 그러니까 니네 왜 그렇게 욕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지칭 추론 문제로 나오는 거야. 맥락상 여기 봐봐.
야, 팬들한테 팬이 비난받을 수 있어? 말이 돼? 팬들로부터 비난받는다며. 여기가 판단의 근거야. 여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누구야? 스포츠 경영자들이야. 그리고 또 나왔네. telling. telling은 앞에 있는 members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래요? telling them how to run their business. run 뒤에 보면 명사 있네. 그럼 타동사로 쓰였다는 거네. 자, run이 타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run은요, 두 가지예요.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면 지 혼자 뛰는 거고요. 타동사로 쓰면 뭐야? 운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얘기해주는 팬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계속 비난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7번. 7번. Very few people tell. 배웠던 거 나왔다. 정말 few랑 little은 뜻이 같아 달라. 달라요. few랑 little은 뜻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아 달라. 퓨랑 리틀은요, 뜻이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말에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 너네 격조사라는 게 있어. 격조사에는 특히 주격조사라는 게 있는데, 너네 영어 배울 때 은는 이가 막 이러면서 배우잖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는 이가가 아니라 주격조사에는 이랑 가가 있어요. 알겠죠? 63 빌딩이 무너졌다. 철수가 집에 간다. 자, 여기에 있는 이랑 여기에 있는 가는 주격조사죠. 자, 기능 달라요, 같아요? 기능 똑같죠? 둘다 뭐를 나타낼 때? 주어를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네가 붙는 의문이 달라서 그래. 달라붙는 음운이 달라서 그래. 알겠지? 얘는 모음인데 얘는 지금 자음이지. 자음이랑 붙으면 이고요. 모음이랑 붙으면 가예요. 처음 알았어? 자, 이거 니네 내년에 배워야 된다. 알겠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이건 그냥 재밌게 들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언어에서 굴절이라 그래. 의미랑 기능이 똑같은데 형태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언어학에서 굴절 현상이라 그래요. 자, 이거랑 똑같아요. few랑 little은요, 굴절된 거예요. 굴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셀수 있는 명사랑 노는 거고요. 얘는 셀수 없는 명사랑 노는 거 말고는 뜻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얘네는 다현이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뜻이 뭐라고요? 찔끔이요. 알겠지? 자, 그럼 퓨랑 리틀이 나오면 승우야,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부정어. 그러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거든. 그들의 의사한테.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말한다?
의사한테 어떻게 수술을 할지. 친구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저 의사 선생님, 저 수술하실 때배 까시고,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술, 저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 수술 거부당하죠. 자, 그리고 그들의 어카운턴트, 회계사, 그들의 회계사한테 어떻게 prepare their taxes, 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른 영역 전문가들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면서, 왜 다른 전문가들한테는 니들 찍소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니네들 자꾸 피드백을 주는 거야?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매니지 되어야 하는지는 왜 이렇게 얘기하고 댕기니?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 피드, 프로바이드 피드백. 자, 이 피드백. 긍정 적어가며? 부정 적어가며? 부정 적어가며? 왜? 자꾸 간섭한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는 비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 안 좋은 의미로 쓴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영역에선 가만히 있으면서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구단한테는 그렇게 훈수질이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좀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특히 요거 가장 심한 게 스포츠형 연예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걸 거야. 왜냐면 좋아하는 축구팀 있어요? 맨유를 좋아한다고? 왜? 진짜? 니네 세대한테는 맨유 맹구잖아. 어?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3년부터 팬입니다. 2003년이면 바야흐로 데이빗 베컴이 방출당할 때죠. 박지성이라는 아저씨가 입단했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했고요. 내가 엊그제였나 이틀 전이었다. 이틀 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그 유에 그저 당연히 축구 잘 모르지. 어쨌든 그 유럽의 축구의 가장 큰 대회인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가 있어. 근데 그 대회를 92년부터 2023년까지 우승팀 그 트로피 드는 거 간략한 경기 영상에 트로피 드는 걸 그렇게 쭉 총망라하는 영상이 있는 거야. 눌렀지. 나도 이제 한 2003년까지 잘 몰라. 그러다가 이제 한 2005년부터는 슬슬 누가 우승했고 어떻게 이겼고 이거 다 기억나거든. 와, 대망의 08년이 딱 왔는데 08년 때가 이제 맨유가 챔스를 우승한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때 걔네가 승부차기까지 갔어. 근데 그때 당시에 결승전 하면 꼭 새벽 3시, 지금도 챔스 한 이때 하잖아. 뭐 3시, 4시, 5시 이때쯤 하거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근데 그게 승부차기까지 갔으니까 겁나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고1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TV를 켰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나 켰는데 승부차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있었지. 보다가 근데 그때 맨유가 우승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꺼이꺼이 하면서 울었어. 막 내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와, 내가 태어나서 살아생전 드디어 맨유가 챔스를 드는 걸 보는구나 하고 막 감격에 벅차고 막 울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축구에 미쳤죠.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 지금 손흥민이랑 아시아 선수가 많으니까 좀 아시아 애들도 볼수 있게 좀 이른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땐 가차 없어. 막 그때 막 2시, 3시 막 이때 했어. 2시, 3시에 몰래 TV 틀고 박지성 그 레플리카 입고 막 응원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경기 다 봤거든. 그래서 그때 축구에 진짜 미쳤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 생각도 이해가 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한테 막 열광하진 않잖아. 회계사한테 가갖고 세금 와막 이러면서 하진 않는데, 스포츠팀은 나곧 나거든. 맨유가 요즘 사프잖아. 그래서 나 축구를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 그 특히 요즘 좀 보면 영원한 건 없는 것 같더라. 영원히 계속 1등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1등을 내줄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거든.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1등이 아니었거든. 옛날엔 현대가 1등이었었어. 근데 지금 이제 역전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너네한테 얘기하면 너네도 어떻게 되는 건 되는지 몰라.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헷가닥 바뀌는 애들 진짜 많거든. 자, 그래서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5번 지문에 이쭉 얘기하는 거는 결국 어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얘기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피드백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부정적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정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타 분야와 달리 스포츠 경영은 일반인들의 비판이 지나치다라는 뜻이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문법 하나씩 볼까요? 2번 문제 저 just read가 맞냐, reading이 맞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야, 이제 동사 원형이 맞아요, 동명사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간단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지금 여기 콤마로 끊겨 있잖아. 그럼 여기 콤마를 끊고 이 앞에서 동사를 식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명령문 문제 푸는 방법은 그래서 여기 써줄게.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 명령문 문제 푸는 법은 절 대 동사의 유무를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지금 콤마를 끊어놨으니까 쭉 보는 거야. Just read the comments on social media from fans. Discussing 준동사죠. 얘는 준동사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로 처리를 안한 거야. 왜? 이것까지 문제를 처리하면 저걸 못 풀잖아.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안낸 거야. 준동사네? 그리고 게임까지 싹다 그냥 명사밖에 없네? 동사 있어, 없어? 없네? 아, 명령문이구나. 하고, read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없으면 명령문인 거죠. 그래, end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승우야, 아까. 그러면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지? 그러면, 당연히 이건 어떻게 풀까? 이런 것처럼 풀이법이 따로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이건 해석해야 돼. 그래서, 어법 문제야, 이거. 해석해서 푸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일단 읽으래잖아. 그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뒤에 빠르게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됐지. 아니, 읽어야 볼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읽어야 본다라는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이라고 해야지.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또 나왔네.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그러니까 명사 꾸며주는지만 찾으면 돼. 이것도 해석해서 맥락으로 푸는 건데 믿는데 그들이 플레이를 하고 경기를 하고 코치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한대. 스포츠 팀을 더아이 석세스가 누구 꾸며주는 거야? 성공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성공적으로 코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매니지한다라는 동사구를 꾸며주네. 하필이면 동사를 수식하네. 자, 동사 친구는 누구예요? 부사죠. 그러니까 successfully라고 하면 되고, then 대시냐 도스냐 이거는 무슨 문제야? 수일치 문제야. 아니 여기 대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 판단의 근거로 여기는 도스라고 하면 되죠. 했지?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장. Students, professionals with years of training and specialized degrees in sport business may find 재기대명사 언제 쓴다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이거 어떻게 푼다고? 해석. 얘들아 이거 작년 수능 문제야. 정답이 30 떴어 이거. 해석해서 푸는 거야. 아, 학생들과 왜냐면 맥락이 어딨어? 여기 있지. 여기가 판단 근거야. 친구, 가족, 심지어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라고 돼 있지.
이게 이두 문제 판단의 근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누가 돼야 돼? 얘네랑 다른, 아니, from은 뭐뭐 로부터라며. 그치? 그럼 여기랑 다른 놈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얘네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수동 와야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핵심 판단 근거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법은요,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자, has랑 have, a. 딱 봐도 이거 스위치죠? 스위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일장 보면 되겠죠? Executives in sport management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전치사구죠? 주어는 누구예요? Executives가 되고 여기에 동사가 되죠? 그래서 복수니까 have라고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5번 문장 아까 해석 안 하지 않았어? 이거 나 지금 처음 보는데? 얘들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5번 문장 잠깐만 보자. 5번 문장이 중요한 게 있어갖고. 내리다 보니까 쌤이 실수 확 내려버렸나 봐. 아, 요거. 자, 5번 문장. 5번 문장 잠깐 보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단어 때문에 그래. 자,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있는 executive는 경영진, 경영자란 뜻이야. 너네 CEO 할때그 이야. 그래서 have decades. decades는 decade가 10이란 뜻이야. 10년. 앞에 이 D가 이게 10이란 뜻이야. 그래서 10년,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이 있대. respective. 나 저것 때문에 한 거거든? respective 뜻 맞추면 상금 드릴게요. respective 뜻 아는 사람. 존중, 존경. 자, 탈락. 자, 그거는 respectful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존경할 만한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좀 존경할 만한 자질이 있어 라고 할 때는 respectful이라고 하고요. respective는 각각이란 뜻이야. 이 단어 외우셔야 돼. 알겠지? 자, respective는 개별의, 각각의란 뜻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문법 다시 6번 문장으로 오세요. 자, 이거는 뭐 쉽죠? 얘 꾸며주는 거지. 왜냐하면 잘 봐.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준동사가 맞냐, 동명사가 맞냐, 아니, 준동사가 맞냐, 그냥 동사가 맞냐라고 할 때는 뒤에 접속사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telling이라고 하면 돼. 동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자리야? 준동사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what이냐 how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 풀면 돼? 해석해서 풀어야 돼. 무엇으로 해석하거나 어떻게로 해석하거나. 근데 스포츠 조직이 경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how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제 문법 문제 해설의 가장 큰 핵심 의의는 자, 어법 문제는 다현아 어떻게 해서 푼다? 해석. 승우야 어떻게 해서 푼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 편하죠? 외우지 마세요. 저는 절대 외우라고 안 하죠. 자, 간접 의문문. 자, 또접 의문문이네요. 자, 또 하네, 또. 이제 한번 또 해보자. 자. 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간접 의문문 만드는 거.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특히 의문문이니까 까뒤집어야겠죠? 자, 이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작해볼까요? 1분 정도 드릴게요. 얼간 좀 줄래? 다현아, 잠깐.
같이 볼게요. 자, 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자, 이건 뭘로 시작하면 돼요? What do you think? 라고 하면 되죠. 가장 놀라운 거니까 What do you think the most라고 하면 가장이란 뜻이 되죠. 놀라운이니까 amazing 쓰면 되고 amazing thing is in your life. 라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의문사를 활용해서 의문사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what을 맨 앞으로 빼갖고 what do you think the most amazing thing is? 라고 해서 의 주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2번 나는 한 여자에게 박물관에 가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영어로 물어보았다. 한 여자에게. 그러면 우리 각가지가 여기가 간접 의문문이겠네. 그치? 그래서 박물관에 가기 위해는 이거는 투부 정사 쓰면 될것 같고 뭐뭐 하기 위해니까. 그리고 물어보다는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치? 사형식을 써도 되고 혹시나 전치사 2가 있다면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투부정사 써야 돼서 써야 될 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 드릴게요. 시작. 자, 시간상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은 주어가 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어 다음엔 동사 나와야 되죠. 물어봤다니까 I asked를 먼저 쓰면 되죠. 그리고 한 여자에게니까 one woman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쓰면 되죠. do. 자, 요거는 간접 의문문 쓰면 되겠네. 그럼 간접 의문은 일단 의문사를 먼저 써야겠지. 의 주동이니까 where 자, 의 주동이니까 의주동 여기 있네. 이제 우리 가니까 where we
너 왔어? 진영이한테 좋은데. 진영이한테 받아봐. I asked one woman where we. 자, 동사 쓸 때, 이거, 조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지? Should catch 쓰면 되겠지. Catch the bus. 그리고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네. 박물관에 가기 위해. To get to the museum. 끝났네. 영어로 오니까 in English로면 뒤로 빼면 되죠. 근데 사실 in English는요,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돼요. 알겠죠? In English란 부사는 I asked in English one woman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I asked one woman where we should catch the bus to get to the museum in English 이렇게 써도 돼. 그래서 요 부사구는 사실 필자가 이 영어로라는 말을 앞에다 배치했던 건 영어로 얘기했던 걸 중시하고 싶어 쓴 거고, 맨 뒤에 썼던 건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어서 뒤로 뺐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부사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한 대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그럼 숙제만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죠. 자, 숙제는요, 되게 심플해요. 되게 심플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1 테스트로 냈던 서술형 문제 있죠? 그거 이쁘게 자시 정렬했어요.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되는데, 단 하나만 나랑 약속해. 절대 1일 테스트 거 보고 베끼지 않겠다고. 틀려도 돼. 내가 틀리는 거 같고 뭐라 안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네만 손해야. 요거 제발 좀, 특히 승우 한번더 도전하는 거꽤 가치 있을 거고, 다현이는 이제 많이 맞기 시작했잖아. 틀린 것도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느낌을 한번 해봐.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그 뒤에, 우리 드디어 마지막 그 뒤에 있는 5번 지문의 홈워크 있죠? 그래서 숙제 3개예요. 올인원 51부터 54페이지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렸던 서술형 강화 훈련 문제풀이만 끝내고 집에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때는 5번 지문 복습해 오시고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